자, 여러분들 잘 쉬셨죠? 이어서 우리가 14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143페이지 보면 전 시간에 우리가 기반서를 쭉 공부했고, 이 기반서의 종류 중 유통 공급서를 보았죠. 그런 유통 공급설에 해당하는 공동우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 이 공동우는 기반설이다. 이렇게 하시고, 기반설 중 유통 공급설에 해당하는 기반설이다. 이 공동구는 별도로 함재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자, 이번 시험에서도 또 출제가 될 건데요. 공동구. 먼저, 공동구 의의는 우리가 용어의 정에서 공부를 했죠. 조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정의는 가볍게 보겠습니다. 교재 보죠. 공동구를 하면 지하 배설물, 전기관 있죠? 전기 쫙, 전기사. 가스관 쫙 있죠? 수도관 이런 거 있죠? 이런 공급 설비를 또 통신 전화선, 하수도 시설의 하수관, 이런 것들을 하수관이라죠? 이런 것들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 개선, 도로 구조 보전, 교통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다 설치하게 되느냐? 지하에다가. 지하에다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꼭 봐주시고. 그래, 이런 거죠. 이 도로가 이렇게 우리 시내 보면 있잖아요. 도로. 도로 옆에 전봇대 있죠. 전봇대. 전봇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전기선인 전선이. 또 통신 전화선 이런 것도 쫙 속된 말로 너저러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 수도관 뭐 하수관이 만약 지상에 설치됐다면 난리 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엉망이죠. 그래서 이 도로 밑에다가요 지하에다가 이렇게 터널처럼 여기다 땅속에다 설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수도관이면 수도관, 하수관, 하수관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엎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또 아이고, 미안해. 이 지상에 있는 이 전선, 통신선을 다 여기다 수용해요, 이렇게. 다 수용해요, 이렇게. 이거 엎셔버리고. 이렇게 엎치면 어때요? 나름대로 미관도 개선되고 차가 오고 갈때 전봇대 받아가지고 전봇대 쓰러지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제외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죠. 그래서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교통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있는 시설. 그래, 이런 것들 땅속에다 묻을 수 있는 지하 배설물이라고 그러죠. 지하 배설물을 공동 수용하고자 반드시 지하에다만 설치해 놓고 있는 시설이 공동구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 이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 신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신도시 만들 때는 법에 의해서 그 사업장의 규모가 200만 여기 보세요. 공동구는 구멍이 두 개잖아요. 들어간 데 있고 나온 데가 있으니까 그래 공동구는 이렇게 구멍이 두 개니까 어우 이하고 친해 이하고 친한데 이 어느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는데요. 그 사업장의 규모가 엄청 크다. 그러면 아예 계획적으로 이 공동구가 땅속에 다 들어가도록 해서 그 도시에 도로가의 전선이 너저러게 설치되지 못하도록 규제해버립니다. 그래서 야,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 라고 법에서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설치를 반드시 해라! 라고. 이 사업을 하는 이 사업자에게 공동구 꼭 설치해라! 라고 의무를 갑니다. 그때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될 사업장 규모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두번 출제했고 그 사업장이 어딜 때그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꼭 공동구를 설치해서 넣어야 되느냐 이거죠. 바로 그 여섯 가지 장소가 있어요. 그걸 봅시다. 143페이지 가로 2 보면 의무적 설치해 가지고 거기 보면은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도시 군가로 공동구 설치를 결정하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등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200만 정부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수치꼭 암기해야 돼요. 200만 정부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냐는 공동으로 설치해야 한다. 거기다 체크. 공동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적이에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래, 그 사업장이 얼마를 초과할 때는 공동을 꼭 설치하든가 200만 종부터를 초과한다. 200만 반자. 200만 종부터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있다. 그 사업장이 어디냐? 넘어가면 나오죠. 자, 넘어가서 보면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여섯 개를 알고 있는가를 또 이걸 한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설치 의무 대상이 있다. 대상 여섯 가지를 여러분은 꼭 알아주셔야 돼요. 바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바로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그래,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때게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럴 때는 공동을 꼭 설치한다. 이걸 가지고 이 면적은 세 번 나왔고, 이거 가지고 별도로 함지를 출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좀 머리에다 넣으라고 하고, 동그라미 2번. 쭉 내려가서 보면, 나머지 통과하고 쭉쭉쭉 내려가면은 동그라미 3번이 나올 거예요. 기억이 있죠. 이 만약 공동으로 설치하게 되면 엄청난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부담 문제 나옵니다. 기억. 이 공동 후 설치하게 될 때 설치 비용 누가 내느냐? 설치 비용 부담은 여기에서 도시발사한다, 뭐 정비사업한다 그러면 시행자가 있었는데요. 이 시행자하고요. 이 공동과 설치되게 되면 여기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 넣어야 되고요. 통신회사에서 통신관을 넣어야 돼요. 또 여기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관을 넣어야 돼요. 그때 그 차지하는 면적이 있겠죠. 차지하는 면적. 그래서 이 시행자하고 공동구 점유 예정자가 됩니다. 공동구. 이때 점용 예정자들은 자기가 점용하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적을 감안해서 부담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업 이 공동구 설치 필요 비용은 쭉 내려가서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 부담한다. 이 정도 보십시오. 이때 점용 예정자 부담해야 하는 공동구 설치 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발주로 매수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공동구 관리자가 바로 정해주면 내야 된다. 이때 공동구 관리자는 누구냐? 공동구 관리자는 특광특특시장구수예요. 특광특특시장구수. 그래,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자가 됩니다. 그네들이 바로 그네들이 관리를 해 나가는 자죠. 그 밑에 보면은요, 니은에 나와 있죠. 특광특특시장 군수 그 말에 대해 줄 것이고 공동구 관리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공동 관리자. 특광특특시장수 6명이 공동구 관리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셔서 그러면 이 돈을 낼 때 언제 얼마씩 내야 되냐.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설치와 포함되는 개발사업을 실시기에 인가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유 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유 예정자는 이 공동구 설치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을 미리 내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 점용 공사 기간 만료일 전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3번의 1번 중요해요. 이렇게 만약 공동구가 설치가 되었다. 그러면 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이 있죠. 그런 시설은 반드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용해야 한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1번, 동그라미 1번, 3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3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을 묶어 쳐가지고 1번, 2번 중요표. 1번이면 공동과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대통령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하죠. 이 시행령으로 정하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그 시설이 모두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들고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공동가 이렇게 설치됐다면 아까 여기다 집어댈 거 여기다 집어대야 되는데 여기다 넣지 않았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반이 돼요. 그래 공동구 수용 의무가 있는 자들 그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벌칙이 셉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벌칙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출제했습니다. 위반자는 2년 이하 암기하세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벌칙한다. 동그라미 2번도 3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아주 중요해요. 최근에. 자, 그러면 이 공동화 이렇게 설치되었다 그러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이 엄청 많아요. 박스 안에 보면 1번부터 8번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수용돼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수도관, 수도관도, 이 수도관도 뭐 중수도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수도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수송관, 쓰레기 수송관, 통신선로, 전선로, 이 가스관, 하수관 이런 걸 쫙 있죠. 여기다 수용해요. 그런데 그거 이 공동구에 수용을 해야 하는데 그 박스 안에 있는 관 중에서도 이 두 개 관, 이 두 개 관은 공동구 협의에 심의 사항이 있어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 이 내용이 또 별도로 출제가 되기도 했는데 중요하니까 나왔겠죠. 그래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을 할 수도 있다.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건 바로 가스관입니다. 가스관하고요. 하수도관. 이 두 가지 관은 공통된 물질이 있는데요. 여기는 가스관은 가스가 지나가고요. 하수관에도 바로 부패가스가 지나가고 있어요. 부패가스. 그래서 관이 지나가고 있는, 가스가 지나가고 있는 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의 심의 거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가지고 최근에 몇 번 나왔단 말이죠. 공동구 협의의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 자, 2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1호부터 6호까지 시설 있죠.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 수송관. 이것은 공동을 꼭 수용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런데 7호, 8호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의 시설은 공동구, 그것도 줄 거예요. 공동구의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해. 무슨 관과 무슨 관은 공동구의 협의를,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가 결정나는가?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가스관은 진짜 가스. 하수도관은 부패가스. 이 가스가 잘못하면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두고 있고 암기할 때에 꼭 가스와 관련된 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 여부가 결정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하수관은 무슨 가스가 고여 있고 지나간다고요? 부패가스. 그래서 이 하수도관 청소를 하기 위하여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는 인부들이 있는데요. 잘못하면 이런 법적 이런 상식이 없으면요 막 들어가서 청소합니다. 그러다가 부패가스에 질식해서 많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하수관 청소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가스 중독에 걸지 않도록 장비를 하고 들어야 된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매년 이런 사고가 발생해요. 하수관 청소 용역을 맡아가지고 인부들 사서 청소를 하게끔 하다가 이 질식사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해년마다. 이건 잘못됐죠. 아무튼. 자, 아무튼 가스관, 하수관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번의 기억 보면 이 사업, 이 사업장에서 사업했던 이 사업장에는 공동화 다 설치됐다. 이렇게. 그 공동구 설치 공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완료됐다라고 누구한테 알려주냐? 공동구 점용 예정자. 수도사업소라든가 통신회사라든가 한전 이런 데다 알려주라 그 말이죠. 그래 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이 정도만 받으세요. 개별적으로 통제하면 되는 거지 바로 이 공동구 설치공사 완료됐다고 일관심을 따 공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꼭 받으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디귿을 보십시오. 디귿을 보시면 이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류의 시설. 이 공동화 설치되면 도로가에 있는 전봇대 다 철거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여기다 전선 수용하니까요. 그래 이렇게 공동구 점용 예정자들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이 종류의 시설 이것들을 그대로 나누지 말고 깨끗이 철거해서 없애라 그 말이죠. 그 폐지된 종류 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해야 하고 도로는 깨끗하게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4번의 1번 공동구 이거 설치가 되어졌다. 그러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공동구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관리자냐? 아까 말씀드렸죠. 4번, 1번 공동구 관리자는 관할 특광특특시장수 6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공동구는 서울특별시장.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 이 광역시는 광역시장의 관리 책임자가 돼, 법적으로. 세종은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바로 팔도에 있는 시군에서는 시장수지 도사가 가서 관리해 준 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장이 가서 다 관리한 거 아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공동구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이 아니다. 이렇게. 그럼 틀려요. 그래. 여섯 명이 자기 관할국에 있는 공동구 관리 책임자가 된다. 법적으로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다만 이 공동구 관리를 원활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으면 바로 이 지방공사라든가 지방공단이라든가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관리원에다가 그 공동구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아주 중요해요. 자, 이 공동구 관리자, 아까 6명 있었죠. 이 6명은 이 공동구 관리할 때 막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짜가지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법에서 의무를 갑니다. 그게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계 그렇게 딱 네모쳐요. 공동구 유지관리계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 거기다 딱 네모쳐요.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 이 계획은 몇 년마다 짜가지고 그 계획대로 바로 시행해야 되냐 5년마다다 이걸 가지고 또 두 번 출제 세 번 냈습니다. 5년마다다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5년마다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시험에서 매년 이렇게 나오고 한번 틀려요. 10년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그래서 5년마다 이 수치를 꼭 암기할 거. 아주 중요표. 자, 공동 관리자는 몇 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 5년. 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수는 선출직이죠. 우리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 특광특특시장수를 선거를 통해서 뽑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네들이 당선되면은 임기가 몇 년입니까? 4년이죠. 4년. 4년 동안 해먹고 임기 딱 찼다 그러면 이제 짐 싸고 나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로 다시 뽑죠. 그러면 몇 년 차에 그 새로운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네들이 들어갑니까? 5년 차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5년마다 이 공동구 안전관리
공동과 안전 유지 관리를 수립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를 기할 때 그렇게 좀 생각해 두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이 공동구의 안전 점검해서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 점검을 실시해라. 실시해 가지고 안전 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된 때는 지체 없이 그에 따른 조치를 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읽어 두시고 5번에 1번. 이 공동 관리에 써야 되는 비용. 이제 관리 비용도 아까 설치 비용은 사업자하고 점용 예정자가 같이 됐는데 이 관리할 때는 누가 내냐? 이 공동구를 지금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들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공동 관리된 소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해라. 이때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점용하는 면적이 있겠죠. 공동구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그 금액을 정해서 주면은 관리비용은 연 2회로 분할해서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동그라미 2번. 이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얘네들은 이 공동구를 가서 사용하고 싶다, 점용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있죠. 특강 특특시장수 얘네들한테 점용허가 사용허가를 미리 신청해서 받고 나서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관리자한테 허가받은 했는데 이때 이런 절차를 거치 않고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는 그 자체가 위반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동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라든가 부담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가 바로 거기에 오타가 있으니까 하나 수정해 보세요. 그 끝에 가짜 줘버렸어요. 가짜. 그리고 공동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가로 건너뜨서 아니한 자로서 이렇게 가짜 빼버리고 오타가 나왔으니까 부담하지 아니한 자로서 허가 이게 점용허가 상환을 받지 않고 공동을 점용하거나 상환한 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1천만 원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이렇게 1천만 원의 과태료에 그따 줄 거예요. 아까 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의 수용달실은 대통령의 정함에 따라 공동에 다 수용해라 그랬죠. 근데 공동구에 수용할 것을 수용하지 않고 그 설치하게 되면 그 자체가 위반자로서 위반자에게는 아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칙한다 이거 하고 이 공동구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구 설치비용을 내지 않은 자 완납하지 않은 자가 사후에 이 공동구를 점용 사용하고자 할 때는 관리자한테 점용허가 사용허가 받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점용허가도 사용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 된다. 위반자에게는 어떻게 벌을 가게 되어 있는가. 1천만 원의 과태료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점용허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3번 점용료 사용료를 내야 되지 공짜는 아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공동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는 그 공동을 관리하는 그 특강 특특 시군의 조례를 정함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를 내야 한다. 공짜 아니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광역시설 설치 관리가 나와있죠. 이것도 바로 이 32회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고 그 전에 몇 번 나왔는데 자 이 기반설을 조금 전에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기반설. 그래 이 기반설 중에서도 자 이렇게 인접해 있는 A,C라고 하는 지자체가 있다. B라고 하는 C가 있다. 뭐 C라는 군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랬을 때에 이 도로면 도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순환도로. 도로면 도로 이렇게. 또 철도면 철도 이렇게 설치해서 이 공간을 연결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반시설은 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고 그래요. 이런 기반시설 중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이런 도로라든가 철도 또 여기다 공원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같이 이용한다.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같이 이용한다. 여기다 공항을 설치해서 여기다 장사시설을 설치해서 두 개 이상의 지자체가 같이 공동을 한다. 그래 이런 시설을 뭐라고 하냐? 광역시설을 하죠. 광역시설.
그래,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두개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 후 관할에 걸치는 시설, 걸치는 시설. 또, 두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을 묶어서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때 광자가 넓을 광자라고 그랬죠. 역자가 지역력. 그래서 넓은 지역이니까 하나의 지자체를 립하는 게 아니라 두개 이상의 지자체를 립하고 있어요. 그래, 두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시설인 것들, 또두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도 광역시설이다라고 용어에 정해서 공부했지만 또 가로 1번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두세요.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박스 안에 들어가서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 후 관악에 걸치는 시설인 도로, 철도 같은 거.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한 시설인 뭐 공항 같은 거, 자동차 정류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저 폐기물 처리 및 제어 항설, 폐차장, 이런 것들이 광역시설인데, 가로 2번에 1번 보면 이런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원칙은 전 시간에 보았던 이 도시 군객 시설, 도시 군객 시설 설치 관리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공동구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동그라미 1번. 광역시설 설치 및 관리는 도시 군객시설 설치 관리에 따른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외해가 있죠. 기역, 니은, 디귿, 외해가 나오는데 외주로 이 시시 군에 걸쳐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때는 이 시장 군수가 만나가지고 야, 이 도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사용 좀 하자, 설치해서. 이렇게 지네들이 만나서 이 광역시설 설치 관리권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그때 협약을 체결할 때 이쪽 도로 설치와 관리에 따른 비용은 너네들, 이쪽 설치 관리에 따른 비용은 너네들, 이쪽 설치 관리에 따른 비용은 너네들이 내자. 그래, 이세개 지자체에 만나가지고 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협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기억에서 마지막이 중요해요.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임의적입니다. 이때 꼭 의무적으로 해라. 그러면 이 지자체 예산도 없는데 끼어들어라라고 법에서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면 안 되죠.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그래서 그 지자체 실정에 따라 예산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무상은 아니고 임의적이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기여, 관계 특강 특특 시장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할수 있다도 중요표.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다는 거. 그것만 주면 돼요. 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 의무상 아니다. 할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야, 나는 못하겠다라고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지자체 빠지면 바로 무산되죠. 그런데 여기가 같은 도다. 그러면 도의사가 도예산 가지고 이걸 또 설치 관리를 할 수도 있어요. 니은이 그거거든요. 이렇게, 그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구사하면 좋은데 그게 이루지 않았다. 이루지 않은 경우 그 시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누가 나서 가지고 할수 있냐? 관할 도의사가 넘어서면 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것도 임의적이다. 할수 있다가 중요해요. 하여야 한다. 그럼 틀린다는 걸 주의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이 디귿이 32회 때 그대로 나왔어요. 국가기구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을 씁니다. 자, 여기가 인천국제공항이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뭐 서울특별시면 뭐 경기도의 시군의 시민과 군민들이 이용하죠. 또 전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요. 전국. 이런 인천국제공항 이것도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이었죠. 기반시설. 근데 이것은 국가기구로 결정해서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가기구로 설치,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라 하죠.
자, 이렇게 인천국제공항같이 국가기로 설치하는 카운슬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인천국제공항 관리공단을 국가에서 만들었어요. 이 공단이 공법인이에요, 법인. 이런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야, 네가 총대 메고 바로 예산 갖다가 설치하고 관리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을 내세워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설은 그 광역설을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 사업 종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다 설 땐 누가 나와가지고 그 광역설을 국가로 설치하는 광역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고 법인이 거기다 딱, 법인이, 법인. 법이란 말 중요해요. 법이지 뭐 지방공사 때 그냥 법인, 법인 꼭 암기하세요.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가 있다. 이때 아까 이 광역설을 설치하게 될 때 여기 이 AC, BC 시군이 있는데 AC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BC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을 여기에다가 합의를 봐가지고 BC에 있는 차 변들에다가 하나 설치해서 운영한다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 그리고 AC에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상 좀 깨끗한 도시 군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을 가동해서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그 대기오염도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불이익을 받은 이 지자체에게 시군과 A에서는, A시에서는 예산을 좀 밀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또 이 주민들이 아주 속상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네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복지 같은 사업을 함께해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가로 3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증식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말이죠. 자금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 1번 환경오염 방지 사업은 이런 것이 있고 지역 주민 편익 사업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만 가볍게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제7장 도시군계획 시설사부 시행을 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